김주성 선수 충분히 KBL의 귀염둥이로서 장수생이 될 가능성이 큰 선수라고 했는데요. 워낙 운동 실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KBL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. 공교롭게도 지금 리포팅하는 가운데 그 뒤로 지금 버튼이 지나갔어요. 딱 요 장면이에요. 어떻게 참 신기해요. 리포팅 내용도 그렇고 버튼 선수가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를 텐데 자기 얘기하는 줄 어떻게 알고 왔어요. 조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스틸 시도 두경민 공 빼냈습니다. 자, 라인 뒤에서 어우 석점을 시도 두경민. 자, 두쪽님에 맞고요. 이 볼을 살리는 로드 벤슨입니다. 다시 두경민이 직접 넘겨줬고 이경태 버튼은 원핸드 더크로 마무리. 아, 뭐 시작하자마자 좀 쉴 새 없이 몰아붙였던 DB였어요. 저 벤슨 선수가 잘 걷어내줬어요. 그렇죠. 요 스틸로 시작을 했던 후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자, 그리고 넘겨주고 마침표. 아, 이렇게 또 만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구도 안 들어갔어요. 안 들어갑니다. 안 들어갔어요.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놓친 브라운입니다. 장호영 빠르게 빠져나왔고 이현태 버튼! 믿을 수 없는 덩크가 나옵니다. 디언테 버튼입니다. 자, 이번 야 몸이 지금 360도가 돌았죠. KBL에서 예. 보기 드문 와 덩크가 대단한 덩크가 나왔고.